드린 조용하게 드린 말 못 드린 장로들에게 교회에서는 출교와 제명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달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다시 존 목사님이 저희를 불러서 화해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 교회로 돌아와서 충실하게 장로의 직분을 임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올 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채찍질하신 것이다. 쓰는 막대기였다. 참 고맙다. 앞으로 교회를 잘하겠다. 그렇게 목사님이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은 나와서 대단히 훌륭한 목사시고 역시 세계적인 목사님이시다. 그래서 전쯤 되니까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교회를 해나가자. 이렇게 저희들이 가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교회의 부패는 더 가중되었고 그 식구들을 통해서 교회의 재정이 엄청나게 파탄이 있도록 돈을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회견 목사님이 그 식구를 통해 다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단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 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과거가 아닙니다. 570원을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이사장은 김성희 사모고 그 실질적인 관리자는 조희재 큰아들입니다. 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걸 가지고 사회사업 하실 수 있도록 후기 선교사업 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500억을 드린 겁니다. 개인에게 준 건 아니지만 왜 그것을 자녀에게 돌려줬습니까? 퇴직금이 200억입니다. 그러나 교회 부정에 대해서는 반치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시 오늘 기도 모임의 장로들입니다. 목사님이 더 이상 자녀를 통해서 본인은 부정이 없다. 나는 그런 바가 없다.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 재정이 그렇게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발표한 모든 재정 문제는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정상적인 기구 당회의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14가지를 부탁했지만 3가지를 밝혀냈는데 아직도 11가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압력에서 조사가 안 되겠습니까? 조 목사님은 이용원 목사가 2기 열도 순복기를 이끌고 나가는 당회장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그 배후에 어떤 힘이 그 이 목사를 조정하고 있습니까? 조 목사님 은퇴했다고 교회 나가셨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 전에 조 목사님을 4번 만났습니다. 목사님, 자녀와 아내와 일족이 잘못한 것을 저희들이 다 용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목사님이 선교행을 1년만 떠나주십시오. 다 정리한 다음에 과거의 조인기 목사면 더 훌륭한 목사로 모실 테니 제발 좀 해주십시오. 간청간청을 했습니다. 조 목사님은 그렇게 시행할 뜻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집에만 돌아가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안 돼요. 그 아내 때문에 그 자녀들이 목사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는데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교회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제가 교회 장로님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재정과 여성 문제와 재반 문제를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교주에 가까운 것이다. 교주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니 목사님은 순수한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겠습니다. 목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교주는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교주가 아닌 바에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다해야죠. 목사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뒤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면전에 다 얘기했어요. 이걸 교회가 지켜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이 교회 재산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성도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장로들이 방관 수수하고 있는 것 직무육입니다.
여기 기도하는 장로님들 30여 분, 저희들이 출발을 50명이었습니다. 교회가 협박과 공개를 통해서 20명이가 퇴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남은 사람이 30명이에요. 이거 잘못된 일입니까? 오늘 이면 남동부리 장로들, 교회 장로입니다. 아니, 그러고 무작위 오래 할 것이요? 들어봐요! 웬만하고 끝내요, 주최. 끝내고 나서. 여러분, 이런 배경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부의 일을 밖으로 들리지 마. 자, 저희들은 밖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고, 교회 내부에서 해결하기를 바랬습니다. 조영기 목사 일가와 부패와 타락을 한국교회와 사회에 고발하며 그 일가와 여의도 순복계 당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조영기 목사와 그 일가는 하나님과 성도 앞에 죄를 자복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개하라. 하나, 조영기 목사와 그 일가는 부패와 타락에 책임을 지고 교회와 관련된 기관의 모든 직책에서 즉시 물러가라. 하나, 부패와 불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조영기 목사는 더 이상 성도들을 기만하며만 기만하지 말고 모든 설교 및 목회적인 사역을 중단하라. 하나, 조영기 목사와 그 일가는 교회와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하게 축제한 국내외 재산 전액을 교회에 즉각 반환하라. 하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는 우리 윤리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에 밝힌 대로 조영기 목사의 교회 관련된 모든 직함을 책임지고 오늘 우리가 고발한 재정 비리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모든 부당 이득을 해소하라. 재정 비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며 향후 조영기 목사와 그 일가의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다. 조영기 목사님이 회개하면 지금 이 요구는 무효가 됩니다.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이렇게 요구하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회개하시면 이것은 포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까지라도 조 목사님 회개한다는 결정만 떨어지면 그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언론에 아마 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 우리가 부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자료가 완벽하게 있습니다. 완벽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만 통해 주겠습니다. 일반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